사피니아 줄기르려 적심할 겸 삽목을 하겠습니다.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. 그래서 오늘 하고 있어요. 삽목은요, 삽목 용토가 아주 중요한데 비료기가 없어야지만 됩니다. 없으면 없을수록 잘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하던 거 코코피트 대신에 모래에다 삽목을 합니다. 사피니아 줄기를요, 예리한 커터나 전지가위로 5cm 정도 길이로 자르고 하엽은 방해가 될 때는 따줍니다. 따줘도 되고요. 방해가 안 되면 그냥 꼽으셔도 되고요. 근데 오늘은 저는 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래에 꼽아주는데 모래가 강하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주고 그리고서 꼽아줍니다. 그러면 절단면이 매끄러운 그대로 상처 없이 삽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모래에 꼽히는 그 깊이는요, 길이는 2-3cm면 충분합니다. 2-3cm면 충분하니까요. 깊다고 발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발근이 안 됩니다. 단지 깊게 꼽는 이유는 습도 유지를 잘 못하시는 진짜 그 초보자분들은 깊게 꼽아 두시면 꼽힌 만큼은 습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그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습도 유지는 뭐 거의 완벽하게 그 인위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꽃은 제가 땄습니다. 꽃은 땄고요. 요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지고 계신 살균제가 있으면 요렇게 희석을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관주를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그냥 맹물 하시고요. 수돗물은 받아놨다가 이틀 후에 그 관주를 해주시면 좋고요. 염소가 강할 때는 잎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. 잎이. 그래서 이틀 정도 후에 주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또 영상이 나오는데. 그거는 제가 올 초봄에 그 삽목을 했던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. 그래서 삽목은 이렇게 쉽다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요소수 통 잘라가지고 썼습니다. 아주 요거 편하고 너무 좋아요. 주유소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. 네, 이것들은 지난번에 먼저 해놓은 거고요. 초봄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포토에 해도 아주 뿌리가 잘 내립니다. 지금 한 번 더 적심을 해주면 이게 이제 그 새순이 나와가지고 아주 붕긋해져요. 멋있게 변합니다. 이것도 지금 적심할 때가 좀 지났는데요. 적심해주면은 아주 풍성해집니다. 이런 식으로 사피니아는 무한대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쪽 것들 다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거고요. 그 다음에 도로변에도 지금 많이들 심죠. 도로 뭐 다리라든가 도로 옆에 그런 거 한두 가지 꽃이 온 거 끊어다가 해 보셔도 애국하시는 거예요. 애국. 개체수 늘리는 거니까. 그래, 판매 목적이 아니면 개인의 취미 목적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쪽에도 분해다 해놓은 것도 있고요. 클레마티스 삽목한 것도 피고 있습니다.